우리 시 풀었습니다 여기야. 아 여기가 좋네요. 조용하고 수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조용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고요. 이곳이 최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폭포. 지장산의 숨겨진 맹수 바로 여기입니다. 다이빙도 가능하고 수심이 거의 2m 정도 되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용을 하고 있고 비온 이후에 지장산 계곡에 수심이 엄청 깊어졌고 수량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 뒤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 수심 거의 1.5m 이상 될 듯합니다. 포천 관인에 있는 지장산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높은 산이 아마 지장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잔뜩 찌푸렸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에 있는 지장산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장산 계곡은 중리 저수지에서 시작해서 지장산까지 쭉 올라가는 계곡이며 전체 길이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은 4km 정도 됩니다. 오늘은 그 4km 전체를 트레킹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명소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가 향도천 일교인데 요 아래에 저수지가 저쪽으로 있어요. 예, 저수지는 별도의 길이 없어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 중리 저수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쭉 모이는 듯 합니다. 여기 내려오는 것까지는 물이 깨끗한데요. 여기 들어가서 많이 희석돼 버렸어요. 예, 저쪽에 전부 다 방갈로 형태로 해서 쭉쭉 지어져 있고요. 저기서 뭐 아마 낚시도 하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수지는 방갈로와 같은 생태에 옆에 쭉 건물이 보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낚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민박도 있습니다. 지장산 다은이라고도 있고 여기 쭉 민박촌이 있네요. 여기가 지장산 마을이고요. 아 여기가 지장산 계곡의 하부 쪽이에요. 향로천 일교가 있는 곳. 여기는 포천 관인면에 있는 지장산 계곡입니다. 지금 저 앞에 버스가 서 있는데 저 다리로 해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여기서 지장산 계곡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계곡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쭉 오면은 바로 앞에 펜션이 보이고요.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것이 왼쪽으로는 지장산 큰 골마당이 나오고 오른편에 공용 주차장과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차량이 한 3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바로 앞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들이 거의 꽉 찼습니다. 차량들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한 5km 정도가 이어지는 것이 여기 지장산 계곡입니다. 지금부터 지장산 계곡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이 큰 골마당이고 오른쪽에 저게 큰 나무 밑에 있는 저 건물이 바로 공용 화장실이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용 화장실하고 주차장 있는 데서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물이 막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입니다. 아, 시작 지점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차량 통제를 해놨습니다.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차량은 이 주변에 그냥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셔야 할 때랍니다. 종점까지는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현재 위치에서 계곡 끝 지점이라고 나오는 저 지점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산의 지장봉은 877m네요. 아, 지금부터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아, 계곡이 좋네요. 저 아래쪽에 사람들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놀고 계신 것 같고, 아, 저기 아주 좋네요. 근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해 가지고 약간 불편함은 있어요. 아,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 야영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차량은 못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 물이 좋네. 잠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막네요. 여기 고무추부 내려간다. 아, 물이 굉장히 맑고 좋아요. 나 곳곳에 쉬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놀기 여기 좋겠어. 꿈이도 좋아요. 여기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냉천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이 굉장히 차다는 이야기죠.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 굉장히 차네요. 저 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오, 여기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 온 뒤라 사실 뭐 우리나라 계곡에 물이 많지 않은 데가 없을 건데 여기는 일단은 맑고 많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냉천이 형성되는 듯 합니다. 오늘 비도 오는 우중충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사람 보세요. 엄청나죠? 이제 하부에서 한 2-3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약간 깊은 곳이 있어요. 잠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는 길은 이렇게 돌계단입니다. 저기 물이 좋네요. 여기요. 곳곳에 야영을 할 수 있네요. 아, 여기에 물이 굉장히 깊으네요. 폭은 넓지 않은데 굉장히 깊습니다. 오른쪽이 계곡입니다. 중간중간에 가면서 계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계곡들이 이어집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은 아주 맑고 좋습니다. 어차피 비가 와가지고 계곡들이 전부 다 수량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도 잠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네요. 여기도 야영을 할 수 계시고 여기도 계시네요. 보시는 것처럼 계곡 바로 옆에 울창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장산 계곡이 굉장히 여름에 시원하다, 냉천이다는 이야기가 나온 듯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곳곳에서 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은 시원합니다. 여기는 하부에서 한 7-800m 정도 올라온 거고요.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사실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트레킹을 하는 구간이고요. 잠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위들이 너무 많아요. 계곡은 좁고 이런 계곡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자, 계곡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도로가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시원한 듯 합니다. 올라오다가 저 아래 여기 계곡이 메인 계곡하고 여기 작은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물놀이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물살이 아주 셉니다. 여기 저는 걸어서 가지만 제 앞에는 산악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날씨가 허덥지근합니다. 비가 내렸다가 지금 막 그쳤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들을 보세요. 높이 거의 30m 이상 될 듯 합니다. 아, 이러한 나름들이 있으니까 이 계곡이 시원한 듯 합니다. 계곡은 오른쪽에 저 밑에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는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계곡에 돌을 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메인 도로로 나왔습니다. 아, 바로 아래에도 사람들이 많고요. 아, 저기 물 굉장히 좋네요. 저 소가 있는 듯 합니다.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 그리고 트레킹은 계속 위쪽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잠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수영하기 아주 좋네요. 여기 바로 아래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계곡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이 밑에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냉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 보시면은 다 나무가 계곡을 덮어버렸어요. 자, 계곡 내에서 치사라 야영은 불법입니다. 과태료 부과되니까 참조를 하시고, 현재 하부에서 1km 이상 막 지나가고 있는 지점이고요. 바로 오른쪽이 계곡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다 야영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소가 있고 폭포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아요. 바로 위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에 아주 좋습니다. 바위가 있고 물이 세 갈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메인 저기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내려오네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하부에서 한 1.2km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곳곳에 소가 있어요. 저기도 있고 놀고 계셔가지고 야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맑은 물이 있고 바로 아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하부에서 한 1.2km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야영하고 계시는 바로 위에 거기도 작은 폭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1.5km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계곡이 똑같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려갔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거졌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흘러 내려가요. 바위통 사이사이로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쉬고 계십니다. 저 위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지장산 계곡의 형태는 마찬가지네요. 가운데 이렇게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바위 사이로 계곡에 물이 쭉 흘러오고 곳곳에 중간중간에 작은 소들이 쭉 있습니다. 작은 폭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저기도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전부 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휴식을 여름 시설을 보내는 듯 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고무튜브고 여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는 거의 1.5km에서 1.7km 정도 올라온 지점이고요. 아, 큰 바위가 있고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 아, 여기 최고야. 와, 시원함을 느낍니다. 저 위로도 있고 저 위에 폭포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 여기에.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큰 바위와 사이에 나무들과 계곡에 이 큰 나무들이 다 덮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립니다. 칼칼칼칼 내리면서 사람들이 더위를 갖다 다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물놀이 안 해도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 시원할 듯 합니다. 여기도 물놀이 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네요. 생각만큼 그렇게 깊지는 않은가 봐요. 아, 여기는 거의 2km 이상 올라온 것 같고요. 내려갈 수 있는, 아, 여기 내려갈 수가 있네요. 여기가 끝내줍니다. 저 앞에 폭포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바로 마주보는 백이 바위 보세요. 계곡의 폭은 좁아요, 여기도. 아, 저기가 좋네요. 여기는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장산 계곡에 올라와서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와, 여기 한금자리입니다. 요 깊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요? 그 꼬마 앉았을 때 얼마 정도 돼? 예, 키 넘어요. 키 넘어요? 네. 아, 여기 1m 넘는 것 같아요. 여기 최고예요, 여기. 아, 끝내줍니다. 제가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 예. 야, 끝내줍니다. 여기 폭포예요, 폭포. 큰 바위가 있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수량이 엄청납니다. 웬만한 사람은 떠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 수심은 1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꼬마가 방금 전에 섰는데 발이 안 닿는다고 합니다. 반드시 여기 물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튜브 같은 거. 아, 좋네요. 바로 폭포 위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여, 이러네요. 아, 방금 전에 봤던 폭포에요. 여기 수심이 1m 넓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내고 있고, 바로 앞에도 이렇게 폭포가 또 있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뭐 연방으로 폭포를 치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km가 훨씬 넘어요. 자, 지장산 계곡에 최고의 한경자리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아래에 수심 1m 넘는 곳이 있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1m가 넘고요. 여기 폭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위에 폭포. 폭포수가 바위를 치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지장산 계곡에 소가 있는 곳입니다. 1m가 훨씬 높고 굉장히 높습니다. 길이가 10m 넘고요. 폭도 한 5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자, 지장산 계곡에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2.5km에서 3km 정도 되는 듯 하고 저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깊은 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이 큰 바위를 안고 저쪽에도 폭이 있습니다. 이 깊이가 1m 넘을 듯 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다이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빙도. 아, 수심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예, 다이빙도 가능하고요. 아,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여기에 절대 이용을 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장산의 맹소입니다. 저 뒤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엄청나게 깊습니다, 여기. 수심 거의 1.5m 이상 될 듯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지장산의 숨겨진 맹소.
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위에 폭포가 있고 엄청나게 깊습니다. 물이 시퍼렇습니다. 지장산의 숨겨진 맹수 바로 여기입니다. 다이빙도 가능하고 수심이 거의 2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용을 하고 있고 비 온 이후에 지장산 계곡에 수심이 엄청 깊어졌고 수량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오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곳 지장산 계곡을 찾아서 이런 피서를 즐기는 듯 합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이빙 하시는 거 보십시오. 와, 시퍼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아, 지장산 계곡에 큰 소와 폭포를 지나고 다이빙 맹수까지 지났습니다. 이제 향로천 이교라고 나옵니다. 저기에 무엇이 산성이 있네요, 저기에. 아, 여기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더 좋아. 아, 여기 엄청나게 다리 밑에 좋습니다. 보세요. 향로천 이교 있는데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가봐야 되겠어요. 여기 산성이 있어요. 보게 산성. 길이가 4,495m. 포천과 철원에 있는 몽고 때 사용된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있죠. 저기 보게 산성. 저겁니다. 예, 궁예가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길 때에 반객의 그쯤으로 삼은 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산성. 바로 위로 쭉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게 산성을 볼 것은 아니고 바로 여기 향로천 이교 바로 아래에 엄청나게 큰 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산행길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계곡이고요. 저 앞에 폭포가 있고 바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 소가 한 3개 4개 정도 있네요.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아, 저기네요. 바로 저기 바로 저곳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다리 바로 아래인데요. 엄청나게 높고 바위가 바로 직백이 있습니다. 그 물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소를 이루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소 다이빙도 가능하네요. 아, 그리고 저 세 번째로 저 위에 폭포가 있는데 저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소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위로 이어집니다. 저 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너럭바위예요. 자, 너럭바위고 물이 그대로 바위를 타고 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네요. 저쪽은 뭔가 다듬어 놨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사람들이 시원하게 바위에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여기 첫 번째 소를 이루어요. 소를 이루고 그리고 다리 밑에까지 해서 두 번째 소를 이룹니다. 여기가 맹소네요. 여기도 맹소. 여기 다이빙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물놀이 하기는 좋습니다. 산행 코스로 잠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차량이 여기까지 원래는 오나 봅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을 거예요. 아까 너럭바위가 있던 곳인데, 아, 바로 아래 여기입니다. 아, 시원하네요. 여기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저 다리까지. 와, 좋네요. 여기. 여기 그리고 좋고, 저기 폭포예요. 저기. 아,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폭포. 그 다리에서 좀 올라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노시는 분도 있고 저기 소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어지네요. 자, 여기 왼쪽으로 계곡인데 저기 중간에 괜찮은 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 칡능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칡나무 보세요.
숲이 이렇게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곳의 방향이 동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냉천이 행성이 된 듯합니다. 향로천 3교입니다. 여기 3교. 항로천 2교에서 여기 쭉 오다가 여기까지 해서 여기 다리가 항로천 3교고요. 여기 주차 공간이 원래 있는데 차는 못 올라오고 항로천 3교 바로 앞에 여기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항로천 3교 바로 앞에 있는 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는 거의 3km 이상 올라온 듯해요.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항로천 3교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시퍼렇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좋네요. 조용하고 물고기가 있나봐요. 수심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조용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고요. 이곳이 최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향로천 3교 바로 위쪽 부분입니다. 거의 아랫부분에서 3km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또 여기도 좋네요. 끝내지는 물이 엄청 막네요. 여기는 물이 잔잔하고 막네요. 여기는 이런 데가 있어서 끝내줍니다. 여기 거의 뭐 무릉계곡이에요. 무릉계곡 물소리만 듣고 그냥 세월 낚아도 될 듯 합니다. 낚시 안 낚고 물소리만 들어도 끝내주네요. 굉장히 넓어요. 한 10m 정도 넘게 되는. 여기 내려가가지고 바로 아래에 여기도 소가 있어요. 여기도 물이 시퍼런 거 보면은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여기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큰 바위에서 떨어지고 나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잔잔해. 잔잔해. 저 밑에는 굉장히 물살이 셌는데 잔잔한 물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가족 동반해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여기 항로천 3교 지나가지고 저 위로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